안녕하세요. 리니어블 대표 문성민입니다. 리니어블은 미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밴드 제품이고요. 크라우드 소싱 GPS와 빅콘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기능이 강력해진다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은 에이전시 사업을 했었고요. 디자인 대행이나 마케팅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해서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뭐 가진 게 빚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리니어블이었고요. 하지만 뭐 자금이 있어야 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는 와중에 우연찮게 엔젤 투자자 한 분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샘플도 없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 그때 2시간 만에 투자를 결정해줘서 본격적으로 리니어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니어블이 단순한 컨셉을 갖고 있지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해야 된다는 점에서 뭐 비용이나 뭐 개발자를 소싱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더군다나 국내에서 어떤 벤처 생태계 분위기는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다가 해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저희가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고고에서 그 프로젝트로서 런칭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성공을 하면서 저희가 자금과 뭐 개발자 소싱하는 부분을 둘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리니어블은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은 만큼 해외 진출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가까운 일본은 저희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에도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내 뭐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해외에 도약해서 잘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초 좋은 목적을 갖고 시작한 만큼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뭐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뭐 제품을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목걸이 타입이라든가 태그 타입으로 쓸 수 있는 제품도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브랜드 뭐 운동화라든가 가방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제품군을 늘리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누구든지 어떤 아이들이든지 리니어블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요. 그런 철학을 끝까지 함께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의 나는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과거의 제가 계속 맞는 대답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면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전체에도 그런 생각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아직 어설픈 부분들도 많고 뭐 문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배워서 빠르게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